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같이 시장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뭐 오늘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수를 좀 줄이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그런가요? 예. 그렇죠. 일단 혼조 마감됐어요. 나스닥이 사상 처음으로 만 포인트 위에 올라갔던 거죠, 장중에. 네. 네. 그걸 비롯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미국 증시를 보면 장 초반에 이렇게 하락 출발을 합니다.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을 보더라도 이렇게 하락 출발을 하는데요. 하락 출발한 이후에 반등을 줍니다. 왜 반등을 줬냐면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돈이죠. 그렇죠. 유동성. 근데 이제 여기에서 백악관 쪽에서 백악관 보좌관이 인터뷰를 하면서 조만간에 4차 그 코로나 4차 뭐 지금 그 부양책을 또 쓸 거야라고 하면서 반등을 줍니다. 자, 문제는 그 4차 부양책과 관련돼 가지고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트럼프는 급여세 인하 이런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실업자가 2천만 명이 넘는데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그 시장에서는 그와 관련돼서는 0% 4차 추경, 4차 뭐 부양정책은 0%로 귀결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반등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체적으로 강세를 좀 보였는데 종목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딱 보시면 애플 올랐고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엔비디아, AMD 나머지는 다 빠졌죠. 특징이 있죠. 대형 기술주 3인방이 급등을 한 반면에 거기다가 또 이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랐어요. 네.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텍사스가 그 트럼프 말 잘 듣잖아요. 그래서 그 경제 재개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단계까지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저께부터 갑자기 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전체로 보면 미국은 지금 계속 안 줄고 있어요. 18,000에서 2만 명 매일매일 생기고 있고 문제는 이 코로나가 한번 생기고 나면 문제가 좀 있거든요. 폐가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죠. 뭐 우리도 이제 그런 뉴스들 많이 보고 있죠. 그리고 미국은 그런 상황이고 글로벌 전체로 보더라도 이게 급증했다가 슬로우다운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최근 들어서 다시 급증하고 있어요.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뭐 미국하고 그다음에 브라질하고 브라질하고 인도 쪽에서 인도. 남미하고 인도 쪽에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뭐 부킹닷컴, 뭐 메리어트, 그다음에 그 라스베가스 샌즈, 뭐 GM, 포드, 그러니까 캐터필라, 산업재, 그다음에 오일 업체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코로나 피해 업종들 있죠. 다급 나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갑자기 뉴스가 어저께부터 계속 나왔던 게 지금 현재 이걸 보시면 이게 무슨 차트냐면요. 포컬레이션. 그러니까 상승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콜. 포컬레이션. 포컬레이션. 이제 그게 이제 어저께부로 0.37까지 빠졌다가 오늘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0.37이라는 거는 2000년 이후에 가장 적은 거. 가장 적은 거. 자, 이건 뭔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다 주식시장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돈이 많이 풀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풋 나누기 콜 하니까 이게 이제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기 그 팔려는 사람이 많은 거고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보면 1 이상, 그러니까 하락이 1 이상이 넘었던 게 이게 두 번 있었죠. 최근 들어서 이게 이제 2018년도 말 그때 우리나라 주식시장 급락을 했었죠. 그게 이제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렇게 빠졌었고 이게 최근 들어서 빠졌던 거 1.25까지 올라왔으니까 대부분 다 하락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주식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0.4까지 빠져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주식시장 올라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이 세계적인 허츠, 그러니까 렌트카 회사죠.
이게 이때부터 파산 위험이 났었어요. 쭉쭉쭉 빠지다가 파산 선고 났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파산이고 뭐고 필요 없고 폭등을 해버립니다. 1달러 미만까지 빠졌다가 완전히 4달러, 5달러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50배 이상 뭐 급등을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펀더멘털을 다 무시해버리고 돈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끌어올리는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런 게 있잖아요. 상패 뭐 직전에 최종 거래할 때 10원에서 20원 올라가면 100%잖아요. 맞아요. 뭐 그리고 어쩌저쩌고 루머가 돌면서 막 폭등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움직임 이게 끝마무리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이게 보면 이게 텍사스 쪽에 코로나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 다 그러잖아요. 엔비디아라든지 네. AMD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것들이 왜 올라갔냐면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하게 펀더멘탈 무시하면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오늘 FMC 있죠. 있죠.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되는 거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방어적인 성격에 그나마 이제 안정적인 애들 있죠. 대형 기술주들. 그 다음에 언택과 관련돼서 그나마 괜찮은 애들 쪽으로 자금이 물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좀 치고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특징이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해서 우리 가장 핫했던 종목 준비디오 같은 거 있죠. 네. 이런 것들은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시장이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5월 중순경부터 시장의 성격이 바뀌면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에서 경기 민감주로의 그 변화가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다가 최근 얼마 전부터 그 관련된 업종 내에서 종목별 차별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쏠림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쏠림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상승할 수도 있죠. 쏠림이 계속적으로 나오면. 그래서 이제 오늘 FMC가 상당히 중요해져 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이 FMC 결과에서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일드커브 갭 만들어가지고 유동성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거. 근데 그거와 관련돼가지고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번에는 그냥 시사하는 정도만 나오고 그다음에 9월달 정도에 그걸 발표할 거다라는 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일드커브를 플래티닝 시키는 거예요. 딱 해놓고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혹시 뭐 마이너스 금리 채택 이런 거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게 해봐야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저께 미국 증시가 이제 하락을 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텍사스 지역의 그 급증도 있고 그 관련돼서 이제 뭐 수급 쏠림 현상도 있었지만 그 어제 졸트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그 고용 지표 관련된 것들이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졸트가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 이직률이 1.5% 그러니까 지난달에 2%였는데 이번에 1.5%로 줄었거든요. 이직률이 줄었다는 거는 노동자들이 회사를 못 옮길 정도로 많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고용 불안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지표의 5월 말 정도부터 지표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 말은 이번 FMC에서 과연 이제 발표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뭐 성명서도 있지만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그런 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 금리 전망 그러니까 점도표죠. 금리 전망 그 다음에 GDP 전망 실업률 전망 물가 전망 이런 것들 있죠. 이게 경제지표에 관련돼서 지난 3월 달에는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가 안 됐는데 수치들이 근데 12월 달 이후에 처음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시장에서는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뭐 연준이 금리 전망 자체, 점도표 자체를 내년도 말 정도에 금리를 올리는 걸로 나온다. 이래버리면 시장은 이제 충격을 받고 변동성을 키우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업률이라든지 GDP 성장률에 관련돼가지고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게 나와버리면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은 결국 V자형 경기 회복을 기정사실화하고 모든 것들을 다 대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별로 안 좋게 연준이 나와버리면 시장은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뭐 좀 좋게 하고 뭐 금리 전망도 내년 연말까지 그냥 금리 동결이고 뭐 그다음에 일드캡 그 부분 같은 경우를 또 시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버리면 지수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하겠죠. 하지만 뭐 저 시위하고
그다음에 리오프닝하고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증가를 해버리면 아무래도 좀 쫄리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이후에 물론 이제 경제 재개를 함으로 해서 일부는 이제 돌아왔지만 코로나가 재급증을 해버리면 결국은 사람들이 안 돌아다녀요. 소비를 안 하거든요.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 올해 가을쯤 되면 산업생산이나 제조업 생산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장 큰 지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 2008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미국의 소비가 좀 감소했는데 우리나라는 2% 감소했는데 우리는 뭐 수출이 반토막 되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좀 흘러갔는데 우리 시장은 오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내일이 선물에서 만기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목할 부분은 외국인의 선물 동향. 역대 최고의 누적 순이익을 누적 순매수를 하고는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그 선물 지수 코스피 200 선물 지수하고 코스피 200 지수하고 차이 이 스프레이드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라는 뜻은 매물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예. 뭐 그런 것들 차이를 가지고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들이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FMC를 기다리면서 일부 이제 관망세를 보이거나 일부 이제 위험 회피 현상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매물이 나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외국인의 선물 동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가 변동폭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좀 주목을 하시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